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승천을 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바나바가 초기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최초의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하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다른 믿는 형제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 거 좋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 전체를 또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논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논쟁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복음인 무엇인가, 이런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로부터 온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격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무리들, 이 사이에 아주 심각한 격론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양권을 가지고 가도록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의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또 격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많은 격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듯이 또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증언이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다 똑같이 한 형제 맞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이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지키려 한다면 그것이 옳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걸 믿는 거죠. 이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과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고보가 다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추가의 내용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베드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성적인 타락,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목매어 죽여서 피를 다 쏟지 않은 것, 그리고 피 자체를 먹는 것,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이런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이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였고, 또 이 피를 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축하지 아니하여서 이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짐승인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약간의 이제 규율들만 잘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기 어려워합니다. 복음은 자주 들은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은 것 같은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네, 이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죠.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올 것 같고 삶의 고난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해결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갖게 된 것이죠. 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복음주의 5대 강령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뭐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다섯 가지. 이것은 적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요 다섯 가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이거는 복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명제를 설명할 때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남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 저는 여자는 아닙니다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15장에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닌가?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즉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만 이제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바뀌어버리는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성숙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의 차원에서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지,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게 어떤 하나님이 대가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가방을 들어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이라고 뭔가 기대하고 데이트를 한다면 그 관계는 곧 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설거지도 하고 구두를 닦아놓으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나중에 유산을 많이 물려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이게 더 이상 자식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게 율법주의 또는 도덕주의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착해진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좀 더 성숙된 인격으로 내가 성장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로 반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어차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율법주의인데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죄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다 용서해 주셔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생각이 죄를 지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의 양심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런 두려움이나 이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유로 인해서 너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서 주님께 깨끗함을 받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적으로 산다라는 말을 요즘은 복음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Gospel centered 이런 말을 써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반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늘 강조해야 되고요, 성경에서도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죄성이 자꾸 이 양극단으로 가요. 자꾸 뭔가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목사인 저도 하게 돼요.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친밀하게 지으면서 주님이 그래도 날 다 용서해 주셔 하면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삶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제 복음 중심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셨습니까? 혹은 반율법주의에 빠지셨습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또 죄를 죄인지 모르고 방탕이 행하였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죄임에도 죄인 줄 모르고 고통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걷는 것을 우리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또 죄에 무감각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수 중심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